이번에 알아볼 로봇은 EQ 로봇 1단계에 있는 경찰 오토바이라는 로봇입니다. 이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실제 오토바이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앞바퀴는 큰 기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놨고요. 양 옆에는 이제 고무 부싱을 이용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모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EQ 로봇의 모터의 특징이 바로 양쪽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 하나로 이두 개의 바퀴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바퀴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로 덮여져 있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바닥과의 마찰력, 이 그립을 좋게 해줘서 앞으로 잘갈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스위치를 켜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과학 이야기, 오늘은 투명, 불투명, 반투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멋있는 경찰관 아저씨가 있네요. 경찰관 아저씨가 지금 아주 멋진 선글라스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아, 이 경찰관 아저씨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단순하게 그냥 멋을 내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다른 쓰임새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강렬할 때 그냥 아무것도 선글라스도 안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얼굴이 검게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눈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센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요. 눈을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주게 되면 이 선글라스는 강한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반투명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찰 아저씨들이 이 선글라스를 끼우는 이유가 단순하게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한낮에 굉장히 저도 운전할 때 많이 느끼는데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운 날 이게 앞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화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 껴주게 되면은 운전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그냥 멋부리려고 어른들이 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기능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멋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태양이 굉장히 뜨거울 때 책으로 이 태양빛을 가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려지나요? 네, 가려져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책은 불투명한 물체인 거죠. 불투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통할 수 없는 그런 물체를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유리로 막으면 막아질까요? 햇빛이? 유리로는 안 막아집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물체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들은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선글라스나 맥주병인데요. 선글라스나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과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이런 애매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명, 반투명, 불투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